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계명을 너희들에게 준다. 제자들은 이미 옛날 계명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명은 아니다. 내가 세계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옛날 계명도 예수님의 그 본래 뜻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실. 그러나 그 당시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하고 악밖에 안 남은 무해진 완악해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옛날 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준 이유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해져 있기 때문에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준 그런 계명이다. 그것을 옛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 이제 내가 너희들이 나하고 이제 거의 3년 반을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이 그런 이제 뭐 안식일에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 뭐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세계명을 준다. 그래서 그 세계명이 바로 뭐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방금 우리 저 나오셔서 사랑이라는 말을 모르고 살았던 것보다 사랑이란 단어는 썼지만은 그 개념이 그 뜻이 진짜로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것 같다. 참 그거 정말 귀한 깨달음입니다. 드디어 그걸 깨달으면 드디어 메말랐던 눈물도 어떻게 나오게 되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울어봤죠 이제 그 깨달음 그럼요. 예. 옛날에 저도 아주 사람들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저 상구 옆에 가면 찬바람이 돈다.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안 우는 게 최고야. 뭐좀 마음 아픈 영화를 봐도 나는 안 울어. 울음이 나오려고 그랬는데 안 울어 일부러. 근데 요즘은 그냥 테레비만 보고 있어도 우리나라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제자들에게 세계명을 준다. 여러분, 세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우리는 약호가 박죽어 버려.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뭐요? 엎혀서 우리 대신 죽는 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죠. 그렇죠. 또 이런 말, 이말 대신에 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말과 무슨 말이 꼭 같은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요? 우리는 내가 먼저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명을 감히 해낼 수가 없죠. 그 부분을 우리가 해낼 수 없는 부분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를 일단 자기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어떻게 값으로 사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세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계명의 반대말은 뭐예요? 옛 계명입니다. 이거를 잘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안식일 교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냐 하면 옛날에 이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알았으면 절대 안식일 교회 안 들어갔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세계명이 뭔지 옛 계명이 뭔지를 구별을 뭐예요? 못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냐면 이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 계시록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도 이거를 해결했어야 됐습니다. 자 보면 용이 용이라는 사단이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는 순수한 교회를 얘기합니다.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 그 순수한 가장 순수했던 교회는 어느 교회요? 초대교회. 예,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같이 온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세운 초대교회. 그 여자의 그 순수한 교회의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 제가 여기에 껍박 넘어가 버렸어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무엇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거 보고는 안식일 교인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안식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다른 개신교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뭐도 지켜야 돼? 토요일날 교회 가야 돼.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직도 많은 개신교에서 이 디펜드 즉 뭐라 그런다 한국말로 그거를 안식교 측에서 그렇게 공격해 오면 방어를 확실하게 못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요일이면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라서 지킨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한 날이기 때문에 우린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돼. 그렇죠? 남은 자손, 남은 자. 남은 자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 그래. 그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단이 많은 유혹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하고 실수하게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 네가 이따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 그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 나는 가만 없나 모양이구나. 그렇게 내가 실수를 해서 넘어지더라도 아까 우리 강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뭐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리니? 새 힘을 주리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 네가 이렇게 묵사발이 돼도 나는 너를 포기하자니, 나를 믿어라. 또 손을 내밀고, 자, 사나, 일어서라. 이렇게 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는데도 저를 이렇게 잡아 세우십니까? 물론이지. 나는 너를 절대 포기 안 한다고. 박수. 그래서 우리가 뭐를 지키는 거요? 믿음을 지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턱 나오는 것이, 아, 남은 자신의 자손이 되려면은 뭐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자, 여기. 옛 계명, 새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 튀어나왔어. 자, 그래서 제가, 야, 안식일 교회에서 가르친 게 맞다. 그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게 맞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자꾸 저보고 이단이고 어쩌고 하는데, 이게 맞는데. 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맞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 계시록, 계시록, 그건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옛 계명 말고 뭐요? 새 계명을 주겠다. 주는데, 그 새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예. 네. 그러니까 옛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본뜻이 있었지만, 본래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고 싶었지만,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워낙해서 사랑하라는 말을 못하고, 못하고, 안식일에 일하면 죽을 줄 알아라. 내가 벌 주겠다. 그렇죠? 또, 간음하면 뭐예요?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아라. 그래서, 옛 계명의 직분, 옛 계명이 했던 일, 그걸 직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 계명의 직분은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는 직분이라? 죽인다는 직분입니다. 안 지키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옛 계명의 직분은 무슨 직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 죽음의 직분. 죽음 또는 사망의 직분을 가진 계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이거를 이제 성경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정신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명은 그 간음한 여자일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을 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는. 살리는. 이것은, 옛 계명은 뭐대로만 하니까 죽음의 직분이 됐어. 문자대로만 하니까 죽음의 직분이 됐어. 문자대로. 그래서 이 문자대로. 문자를 성경은, 우리 한국어 성경은 의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의문이 아니고, 의문. 문자대로 하면 무슨 직분이 돼요? 사망의 죽음의 직분이 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옛 계명을 문자 이상 올라간 뭐예요? 영이야. 성령의 뜻을. 그래서 이 사망의 직분이 아니라 새 계명은 뭐의 직분이요? 영의 직분이야. 영의 직분이고, 이 영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 아니라 뭐요? 구원하는, 살리는 직분이야. 네, 살리는 직분이야. 자, 이거가 성경에 입증이 되어 있을까?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로 새 언약, 그러니까 새 계명이 바로 뭐라고요? 새 언약. 이거는 옛 계명은 뭐예요? 옛 언약. 자.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뭐 되기에 일꾼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은 뭐대로 하지 않고 자 여기 써놨잖아요 만족해 하셨으니 무엇으로 하지 않고 네, 문자대로만 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함이니? 영어로 함이니. 자, 그래서 옛 계명은 문자대로 하는 거고 새 계명은 뭐예요? 영어로 하는 거죠. 하는 것이요. 자, 문자대로 하면은 뭐예요? 죽이는 것이요. 영어로 하면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 제가 안식교에 입교를 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그 이유가 안식일 교회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다른 모세의 율법들하고 십계명하고 다르다. 다른 모세의 율법들은 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폐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왜?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약속이 언약이었고 그건 다 예수님의 오심으로서 이루어졌지만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에 기록된 뭐는 십계명은
십계명은 그런 약속, 언약과 상징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도덕법이다 이 말이야.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의 오심과 상관없는 온 세상 사람들이 꼭 지켜야만 될 무슨 법이다? 도덕법이다. 그러나 다른 계명이 아닌 모세의 율법들은 그거는 이스라엘 국법이었기도 했고 또 뭐요? 제사제도법이기도 한데 그 제사제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지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 십자가로 패했지만 십계명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도덕법을 어떻게 패하느냐. 그렇잖아요. 언뜻 보면 도덕법 같아요. 같아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도덕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도적질하지 마라. 도덕적이 아니에요. 그 이거를 도덕법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도 저로서는 야 맞다. 그러니까 다른 모세 율법들은 다 십자가로서 뭐가 됐기 때문에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는 없어져도 되지만 그 이 십계명이 배울 수는 없지. 그러므로 배울 수 없으니까 그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지켜야지. 그래서 제가 참 중대한 결심을 한 거예요. 온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관치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뭐를 잘 모른다. 내가 성경을 보고 가르친 대로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안식일 교회가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것을 제가 내일 오후에 저기 안산 가서 이런 거를 밝힐 겁니다, 이제. 네. 그래서 제가 그 안식교에서 가르친 조사 심판에 대한 교리를 반대하고 그랬지만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이것도 어떤 그 속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과연 성경은 십계명은 예수님의 오심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며 그다음에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언약이 아닌가? 그냥 뭐예요? 도덕을 지키라는 법인가? 라는 이제 의문을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딱 펴놓고 이게 도덕법이냐 하고 딱 보는데 여러분 십계명의 맨 첫 시작이 뭐예요? 일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이 그러니까 남이더라 하는 계명이야. 그게 도덕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남이더라. 그러니까 남이더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지 말게 하라. 라는 그 일계명을 바라기 전에 설명이 나옵니다. 누구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는 이러고 나옵니다. 나는 그 계명이 참 그 일계명이 참 은혜로워요. 제가 알고 보니까 옛날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게 하라, 뭐 있지 않게 하라, 물론이지 이랬는데 그 설명이 뭐냐면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뭐요? 노예 생활로부터 너희를 구원해서 이 광야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희를 구원한 나를 경배하는 거지.
그게 핵심이야. 십계명에. 그러니까 그게 도덕만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아라는 계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의 다른 신을 믿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그런 얘기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왜 내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착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너희가 뭐요? 불쌍해서 구원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부모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 사랑하면 도적질 하겠어요? 사랑하면 남의 거 훔치고 싶을까? 내가 도리어 뭐예요? 주고 싶지. 그래서 이제 준다는 생각은 초도 안 하는 놈들이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도둑질 하지 마라. 거기서 그 수준이 낮은 그것이 바로 옛 계명이요. 네가 남에게 주는 것은 못할지라도 도둑질 하기만 해라. 뭐예요? 맞아 죽을 전 갚아내고 그래. 그래서 이게 죽음의 직분이야. 그래서 제가 딱 여길 보니까 모세 자질구레한 제사법, 국법 뭐 이런 것들은 다 뭔가 종이에 썼어요. 썼는데 그게 이제 문자로 하는 거고 십계명은 어디에 썼어요? 아 돌에 새긴 거요. 예, 네, 자 보세요. 돌에 써서 뭐요? 새긴 십계명이야 이거는. 이 십계명도 뭐 하는 직분이요? 죽게 하는 글자로 하는 직분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십계명이 안식일 교회에서 설명하는 대로 다른 문자로 종이에 써진 모세율법과 다른 것이 뭐예요? 아니라 십계명도 역시 무엇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 죽음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옛 계명, 제1계명, 2계명 해가지고 그대로 한다면 그 계명에 의하면 뭐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 산에 가서 뭐예요? 나무를 해오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계명도 더 이상 죽이는 계명이 아니라 살리는 영적인 계명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한계시록에서 여자의 그 교회, 참교회에 남은 자들은 무엇을 지키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며 이 요한계시록, 이것도 요한복음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고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는데 예. 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 때는 누구의 계명이요? 모세의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이야. 그렇죠. 왜? 모세의 계명은 신의, 그거는 옛 계명으로 예수님은 취급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준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자 분명히 십계명은 다른 모세의 율법 같은 십자가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아닌 이유는 그 십계명은 도덕계명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 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깨달음으로써 제 마음 속에 안식일 교회와의 그 연결된 끈이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아, 이게 도덕계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이지가 뭐예요? 맞아, 사도 바울의 생각과도 달라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돌에 쓴 계명도 죽음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죠. 그래서, 아, 제가 이게 확실하게 해결을 했어요. 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제가 해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또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남은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 네. 시내 산에서 준 두 돌판의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누구의 계명? 내 아버지. 그, 내 아버지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 아니에요. 그렇죠?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누구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은 쭉 내려와서 보면 예수님이 말한 누구의 계명? 내 아버지의 계명이야. 그렇죠? 예, 계명. 그리고 그 내 아버지의 계명을,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누구 계명?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이나 예수님이 말하는 내 계명이나 같아야 달라죠. 같은 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계명이 내 계명이다. 결국 내 계명은 바로 뭐예요?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은 바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새 계명이 정말 이건가? 모든 율법이란 십계명이고 뭐고 다 모든 율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면 무슨 율법?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다 뭐요?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온 율법은. 그리고 제가 저녁에 잠깐 보여드렸던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로마서 13장 9절에, 자, 뭐라? 자, 십계명을 사도 바울이 덧먹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뭐가 있을지라도,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계명, 모세가 준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 속에 뭐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 안에 포함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 토일 지키는 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하고 마치 관계가 뭐예요?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자,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이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결국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바로 이제 요약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율법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이 도대체 어쩌라는 얘기냐? 라는 질문을 율법사는 율법만 연구하는 학자들을 율법사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0장. 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이 질문 자체에 있는 문제. 네? 조건적이에요. 이 율법사는 천국 가는 것을 무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배웠어도 이 질문을, 율법사가 한 질문에 대하여 문제가 보이지 않으면 아직도 덜 깨달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예수님이었다면 뭐라고 대답하게? 자식아, 너는 조건적이라서 걸러먹었어. 그렇게 예수님은 이상구는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면박을 주진 않아요. 직격탄을 쏴가지고 면박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조건적인 율법만 연구했으니까 얼마나 조건적이겠습니까? 모든 율법을 뭐예요? 조건적으로 연구를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사의 생각을 어떻게 돌려야 됩니까? 네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결국 네가 연구한 율법이 다 뭐예요? 알고 보면 서로 사랑하라다. 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한마디에 다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이거를. 근데 율법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세부적으로 자기들이 모세 율법을 분석해 가지고 율법을 몇 개가 나왔는지 아세요? 613개가 나왔어. 613개. 그걸 다 지켜야 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불쌍한 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거짓 하나님의 속아 있는 율법사를 그 조건적인 신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지금 노력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율법 박사니까 네가 연구하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기록되었으며 기록된 것은 뭐 율법사니까 헌해요 안 해? 기록된 건 헌하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예수님이 묻지를 않습니다. 묻지를 않고 뭐라고 물어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너는 네가 전공한 율법에 대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진짜 조건적인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네가 전공한 모든 율법의 그 깊이 속에 있는 내용은 다 뭐예요? 그게 누구 얘기다? 너하고 대화하고 있는 나 얘기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무조건적 사랑. 그걸 가르쳐 주는 과정을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가르쳐.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야, 대답 100점짜리 아니에요. 대답 100점짜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네 대답은 100점이다. 대답은 100점이다. 이 말, 별로 좋은 말 아닙니다. 대답은 맞지만은, 네가 이것을 오해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를 행해봐라. 행하라. 그러면 뭐요? 살리라. 자, 여기서 율법사에게 기분 나쁜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요? 살리라. 그 말은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율법사야, 너는 지금 생명이 없다. 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왜? 누굴 모르니까. 무조건적 사랑에 생명 주시는 예수를 모르니까. 그 율법의 문자에만 뭐요? 매달려 있는 죽음의 직분만 따르고 있으니까. 이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사가 황당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율법사는 천국 가기 위하여 자기가 전공하는 율법대로 이웃을 어떻게 많이 도와주고 있어. 불쌍한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고, 도와주긴 주는데, 그 도와주는 목적이 뭐예요? 도와줘야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줄 거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하여 선행을 한다, 이 말이야. 그것은 결국 무슨적이요? 율법적이지. 그렇죠? 그렇게 구원을 받기 위하여 선행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요, 아니요? 스트레스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야, 나처럼 이렇게
가치가 없는 자격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나는 뭐예요? 다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자 내가 이때까지 남을 위해서는 살아본 일이 없었구나. 지금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내 주위 남을 위해서 사랑을 주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건 구원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뭐요? 그 구원을 받은 그 감동으로 기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율법사는 자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이거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로 뭐라고? 너는 아직도 살아있지, 생명이 없고 죽은 거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다는 이제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 왜 이분이 나를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할까? 그래서 율법사가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더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는 지금 불쌍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 구원받기 위하여. 그런데 그럼 내가 뭘 잘못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의 핵심이 이 율법사는 이미 불쌍한 이웃이 이웃으로 알고 그 이웃을 지금 도와주고 뭐예요? 있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너는 멀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그 또 다른 이웃이 있는 모양인데 그 이웃이 누굽니까?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뭐예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 이웃이 누구냐? 라는 질문이에요. 이웃이 누구냐? 내 몸처럼 사랑 사랑해야 하는 그 이웃이 누구냐? 인간이 누구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어? 뭐라 그랬어? 그 내가 진짜로 내 몸처럼 사랑 해야 되는 이웃은 누구가? 이때 여러분 입에서 답이 저절로 탁 나와야 되는데 그게 무조건적 하나님이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이웃으로 삼고 그 이웃을 내가 사랑한다면 내 속에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불쌍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절로 마음속에서 솟아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해야 불쌍한 이웃을 사랑해야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어느 이웃? 예수라는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이웃이 이 율법사에게는 필요해, 안 해? 필요해. 지금 이 율법사는 예수를 사랑하진 않아. 뭐만 사랑해?
율법만 사랑하고 조건적으로 율법이 시키는 대로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야만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겠지 라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오늘의 기독교인들처럼. 그럼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네가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까? 나다. 나 예수다.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인 줄 알고 나를 나를 네 몸처럼 사랑한다면 나머지는 전부 뭐요? 너는 모든 사람을 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뭐요? 될 것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도 답은 안 나왔지만은 이미 답을 알고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율법사에게 너는 나를 모르니까 그게 문제야. 네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바로 너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 너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나 예수가 이웃이야. 너의 이웃이야. 요거를 가르쳐 준다 말입니다. 자, 요거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제 그 유명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완전히 가진 거 다 뺏어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된 그대로 팽개치고 떠났더라. 말입니다. 자, 이 강도 당해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은 누구를 상징할까? 예? 네? 이 거의 죽게 된 사람이 너다 이 말입니다. 너는 율법사로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도 도와주고 그래야만 천국 갈 거라고 하는 그런 신앙은 다 죽어가는 신앙이다 이 말이야. 그런 무선적 신앙이니까 조건적 신앙. 너는 신앙적으로 강도를 만나가지고 너 다 죽어간다, 영적으로. 그 강도는 누구요? 누가 이 율법자를 그렇게 조건적으로 속이고 있는 거요? 사단이지. 이게 아주 깊은 영적인. 너는 사단의 거짓에 속아가지고 완전히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다. 너는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 너에게는 절실히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너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해 줄 그 이웃이 너에게 필요하다. 그게 누굴까? 그게 예수님이죠. 그게 나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아주 조건적으로 도덕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사장 그냥 안 도와주고 지나간 제사장과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간 레위인들은 어떤 놈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면 이 얘기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무선적으로 가르쳐? 조건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자, 그러면 제사장 레위인은 다 종교인들이야. 종교 지도자급들이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사가 다 죽어가는 걸 보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걸 보고,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지나갔죠. 도와줄 수, 뭐요? 있다면 도와주죠. 근데 왜 그들은 도와줄 수가 없었을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율법사나 다 뭐요? 다 같이 똑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이야. 똑같이 다 뭐 만난 사람들이요? 강도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도와줄 수가 없지. 다 영적으로 다 뭐요? 다 죽어가는 사람, 조건적인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이제 이해하죠?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이나 그냥 지나간 레위인이나 이 율법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대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주고 돈을 주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듬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네, 이렇게 됐어. 그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어떻게 도와줬어요? 어떻게 도와줬어? 아무 조건 없이. 근데 이 사마리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자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을까?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싫어합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처지가 어떤 처지요? 유대인들로부터 사마리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처지니까, 자, 이 율법사를 구원하고 싶어 하는 자기 자신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상징을 한 거예요. 자, 지금, 네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뭐예요?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율법사의 대답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의 내용을 보면, 네가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다? 나 예수다.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는 그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고, 나는 선한, 너를 도와주어서 너를 구원한 사마리아인. 이 말을 율법사가 알아들을까요? 자,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 율법사.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다 죽어가는 강도 만난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럼 누가 이웃이 될까? 예, 강도 만난 자, 이 율법사가 필요한 이웃이 누구요? 예수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을 딱 줄여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은 누구를? 예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 나는 불쌍한 내 이웃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응? 모든 사람을 뭐요? 다 용서할 것이고, 원수도 뭐요? 용서할 것이고, 뭐, 우상을 섬길까, 안 섬길까? 안 섬기지, 물론. 살인할까, 안 할까? 아니지. 그러니까 옛 계명은 이제 필요, 뭐요?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옛 계명은 이제 필요해요, 안 해? 필요해요, 안 해요? 안죠, 이제. 예. 네. 필요 안 하니까 예수님이 이는 앞서 있는 계명, 바로 앞서, 전에 있었던 계명, 옛 계명이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연약하고 더 이상 유익하지 유익해요 안 해요? 유익 안 해요. 뭐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를 또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다 무엇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될 필요 있어요? 왜 거기서 나온 사람인데 뭘 또 우상을 숭배하지 마. 그러니까, 옛 계명은 무익하고, 그렇죠? 연약하게 되어버려서 폐하였다라고. 그래서 옛 계명은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져 버렸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그날 율법사가 진짜 그거를 자기 얘기로 알아듣고 자기가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바로 이 얘기를 자기에게 해주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 그 이웃인가를 발견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없어요. 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오늘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 율법사가 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저도 다 이 율법사에 불과하지만 그 다 죽어가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알면 나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면 옛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서 십계명은 폐할 수 없는 예외다. 도덕법이기 때문에. 라는 말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